뭐야 근데 이거를 누나가 한시에 하기로 했으면 누나가 도착하기 전에 이런 세팅을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해 그냥. 나 이거 싫은데. 불보 몰라 불보? 블랙포. 아 이거 싫다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젓가락. 자. 아 새 젓가락 없어? 나랑 내기하네. 몸이 오늘 화나게 하면 5만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별 몽 몽이에요. 해야지. 다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별 몽이에요. 와! 예, 아 예.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여요. 아 맞아. 요즘 신결 네. 발표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고백하셨나요? 처음 만남부터 이제 사귀게 될 때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 아니 고백했냐고. 했죠 당연히. 진짜 방송에서 했어요. 어? 방송에서. 보여주기 식사랑 배우네. 신경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요즘 커플 모임에 왜 안 나오세요? 부천 그 커플 모임 멤버잖아요. 당신이 와야 고기 먹을 때 편하죠. 왜 안 나오세요? 시원 씨 데리고 한번 나오세요. 아 그 소리죠? 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시원, 당연히 시원이. 또 약간 예.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임신했어? 임신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뒤에 좀 멀자. 아. 계획을 짓고 있고. 아니 계획이 아니라 계획 6개월. 임신이 좋아. 그래 그 좋아. 알겠습니다. 6개월 뒤에 임신하겠습니다. 네. 야 근데 있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너 또 그따위로 질질 끌면 절대 결혼 못해. 군대 갔다 와야죠. 결혼은 하고 갔다 와야지. 너 갔다 오면 또 쫑난다니까? 또 쫑난다니까? 예, 뭐 틀린 말 있습니까? 예. 저희가 현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군대 갔다 와서야.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여자랑 연애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라고. 아, 왜 그래? 반찬이 맛 없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지? 아 진짜 정색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정색했어. 신부장님 보셨죠? 너는 새별이 건들면 안 돼. 새별이가 지금 호날두급이야. 우리 형. 나 호날두 모를 시절에 트로피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저 새끼 뭔데 지가 들어 이랬다가 나 그날 맨날 봤어. 진짜? 어. 아 그건 심했지. 부모님 안 보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부모님 잘 계시냐고. 그러면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쯔원님이 오거나 몽씨가 가거나 네. 잠은 어디서 자요? 잠은 침대에서 자죠. 아! 어디요? 왜? 어디요? 표정 뭐예요? 어디요? 아 침대에서 자죠. 어디 침대? 각자 집이 있으니까. 1박 2일 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냥 당일치기로 간다고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만나니까 뭐 말할 수 있잖아. 같이 여기서 잔다고 얘기해. 자요. 왜? 와! 변태! 아 짐승! 변한 거 안 했으면서! 나 봤어. 지켜줘야지. 근데 재우고. 뻥치지 마. 왜 난 진짜 빨리 하고 싶다. 그냥 프로포즈 시원하게. 야 프로포즈 영상 편지 딱 하자. 갑자기? 아니 아까는 뭐 방송으로 고백하면은 뭐 응? 아니 우리 유튜브 깍 볼게. 아 그래요? 내 미래 부인 지원이에게. 당신의 앞으로의 계획이 뭐예요? 저는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정체성? 아니요, 그건 정체성이에요.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유튜브 하는 재미가 좀 들렸거든요. 어. 근데 대회는 해야 되고 대회하자니 또 방송 켜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회 뭐 있는데요? 예선이요, 예선. 이것저것 찍으러 다니면 게임을 못 하니까 이걸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광탈하잖아! 문제 해결됐지? 야 근데 몽아 근데 그거를 떠나서 너 진짜 운동 좀 해. 아 지금 한 3일 됐어요 지금? 어머! 야 나
어디 봤어? 아, 진짜 너 바지 왜 이렇게 짧아? 아, 나 지금 따지 입어. 아, 그러니까 거지. 보통 아, 근데 보통 시선이 글로 잘 안 가잖아요. 어떻게 있지? 어떻게 아니 보통은 시선이 안 가는 게 일반적인데 사타구니까지 본다는 거는 야, 언니 알잖아. 근데 좀 약간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니 이거 진짜 남자들 이거 심각해. 운동 하루 이틀 하잖아? 그럼 나 자기 몸짱 된 줄. 야 요즘 전태기 딱 PT 하고 오잖아. 아 딱이 형도 거울 앞에서 운동 2시간 하고 와서 이거를 4시간을 해. 이만게 나 격투기하고 나서 이거 해 현실은 냥냥 펀치 냥냥. 아 솔직히 전 근데 제가 딱 운동 시작한 것 이유가 딱 있어요. 밤일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가? 예. 지원이게 보통 아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니? 그런 말을 막 해? 아유 그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시대가 발전해서 겨우 이거 얼굴 내밀고 다니는 거야. 나 때는 옷만 이러고 다녔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프리카 결혼 붐인 거 아시죠? 자두룸 붐인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자두룸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책임질 자신? 예? 그렇죠. 근데 당신은 책임질 자신 없어요? 좀 약간 제가 좀 보수적이라 정치성이 많으시는 거. 위험해요? 아니 아니 정치 성향이 아니야. 정치 성향이 아니라 아니 굉장히 예민한 네. 함부로 본인의 정치 성향을 아니 정치 성향만 아니고 혹시 빨간색 좋아하세요? 오늘 시킨 음식들이 대체로 다 붉은 계열에 나 괜히 빨간색 입고 왔어. 아! 그게 아니라 솔직히 요즘 방송 되는 거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러니까 요즘 방송 안 되는 거 같죠? 그럼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돼요? 유튜브를 키워야죠. 근데 그렇지. 당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대회에 미련 남아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대회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새끼 변했네. 근데 그런 과정이 네. 필요해. 아. 전태규도 스타 났을 때 욕 엄청 먹었어. 스타 팬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 남편도 욕 오지게 먹었어. 유튜브 이제 한창 시작할 때 네가 뭐 스타 버리고 잘 거 같냐. 당뇨 오면 나도 당뇨 약간 위험하다고 막 나한테 많이 그랬거든요. 너 위험해. 당뇨가 오면 뭐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안 좋아요? 합병증 생길까 봐 무서운 거지. 그건 진짜 최악에는 막 발가락 섞고 막 이러는 거야. 무서움을 모르는 거야? 그러고 당뇨를 놀려? 빠! 여보! 당뇨로 제 입을 찌는 거 봐. 장애가 과자 많이 줘가지고 당뇨 걸렸어. 여보! 지금 죄송하고요. 제가 그럴 그 마음은 없었습니다. 가규요. 아, 반년이야. 원래 헬스장 혼자 가면 이제 PT도 안 받고 이러니까 혼자 좀 힘들면 아, 했다. 맞아. 아, 이 정도면은 아, 갑자기 원래 아는 신음의 소리를. 아니, 그냥 아. 가규라고 약간 우리 집에 제일 큰 대형 게 있는데 걔만 한 달만 좀 하이링 해주시면 그게 여기 너무 좋았던데요? 저번에 네. 제 남편이 여기 해주러 네. 왔거든요? 네. 코정이 막 막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 아 근데 귀찮게 하더라고 사람은. 어! 햇별이랑 간접 키스? 이거 내 건데요. 아 근데 왜 제 남편을 왜 그렇게 싫어했어요? 아니 뭘 아 내가 언제 싫어해? 표정 어땠냐면 어머. 당뇨 얼굴까봐 그런 거야?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뇨 없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난 좋았는데 그 좋아해? 그냥 언니가 말하잖아? 그러려니 하세요. 왜 저처럼 어? 한기로 듣고 한기로 아! 야 이것들이 말이야. 야 얘하고 요즘 나봉인연 있지. 나봉인연 내 여기에 올라온다니까 요즘. 아 교정기 때문에 어제 쪼이고 왔어. 아 뭐하는 거야.
아, 아프게, 아니, 쭈언이가 교정을 똑같이 아니, 했거든. 아니, 너 지금 샛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쭈이고 왔다니까, 아기래. 너 진짜 너무. 여보! 야, 서서 숨 쉬셔 들겠다, 얘. 야, 아, 진짜 그런 뭐야? 의미가 아니라. 아니,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 진짜, 아니. 아니, 교정이 쪼였다는 걸 그런 식으로. 아니. 이래버리면. Fuck you! 야, 나 햇별봉 하면서 이렇게 못 받아본 거 진짜 처음이야. 진짜 햇별봉 하면서. 네 걸로 키는데 지금. 와! 와! 민성! 아이고! 민성이가! 아이고! 원래 보통 이제 3분의 1 뿜빠이 무조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뺏기까지는 그냥 너 가져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또 터지네요. 햇번 누나 같이 이제 둘이 방송했을 때는 뭐야 너 걸로 켜? 키면서 단 한 개도 안 받았어요 그냥. 그때도 어땠어요? 밥상 누나 그래도 일상까지 왔는데. 와 이 씨발! 야! 신발? 못받아! 왜? 와 나 진짜 왜? 야 오, 내가 그냥...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너 못하게 해놓고 지금 내가 내가 이런 식이면 야 아니지 아니지 돼? 그러면은 그냥 저 주세요 오늘 받은 거.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아니지. 네. 왜냐하면 우리 셋이 일한 거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셋이 다 같이 일한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억이, 그러니까 아 품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유튜브 올라가니까 영상만 필요한 거구나. 그냥 내 걸로 로그인해서 잠깐 밖에 나갔다는데 뭐마. 왜? 한마디 말도 없이 너 걸로 켜? 이런 거야 갑자기. 그냥 나 당황해가지고 어 누나 누... 어, 나 진짜 당황했어요.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갑자기 둔포를 가든 후군장례를 가든 햇번님 들어와서 로그인 해주세요 이러지 본인 걸로 이렇게 로그인 해놓고 자 킬까요 말까 이런 사람 다 한 번도 없어. 근데 몽이가 로그인 해놓고 방송 시작 버튼만 딱 누르면 되는 상태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몽아 이거 뭐야 그냥 몽아 어떻게 된 거야. 네, 아, 그니까. 아니, 모이가 딱 10정색 하더니. 아, 제 걸로 키운 거 아니었어. 아니. 아! 어, 또 동생 도와주는 줄 알았죠. 알았어요. 야, 이 새끼야! 로그인 하세요! 누나! 로그인 하세요! 이래가지고. 아니, 아니야. 딱! 아니야, 뭔가 아니야, 아니야. 니 걸로 해. 글자 하나 안 빼고 다 똑같거든? 근데 전달하는 그. 어, 또 동생 도와주는 줄 알았죠. 알았어요. 아! 야, 뿜빠이야 해야겠다. 아이고, 야, 우리. 두 당 10이라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약간. 네, 아이, 유류비. 예, 예. 유류 값이 있어. 너가 이해해, 언니 맨날 저러고. 알았어! 줄게! 최고 시청자 최신은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진영화, 홍구, 뭐 게스트 많았잖아요. 어떠셨나요? 오늘 몽이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죠? 네 개. 이유는? 예. 자 언니는 별 몇 개? 저는 별 5개요. 와. 아주 타격감이